지는 아주 은하게 측은한 장에서 굉장히 많은 사람들한테 감동을 줄 수가 있어요. 나라는 어떤 존재성이 지금 현재의 과정이 오기 선상까지 나를 이루어냈던 수없이 많은 여러 형태의 사물들을 다시 한번 인지하는 시간들이 되죠. 내 사진이라는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사실은 저는 가장 듣고 싶은 말입니다. 나를 찍는 거. 그 찍는 순간 과거가 되고 그래서 기억이라는 곳에 담겨지는 거지만 늘 오늘 접하고 오늘 나의 살아있음에 대한 어떤 행위 안에서 이루어지고 구현되어진 모든 것들이 무엇보다 사진이라고 하는 것은 구체적이고 명확하고 실존적인 어떤 대상 앞에 섰을 때 완성이 되거든요. 다른 많은 예술 표현 중에도 글도 마찬가지고 보거나 듣거나 하는 그런 걸 좀 나의 상상력과 여러 가지 그런 걸로 표현이 되어지는데 사진이라는 것은 그게 안 돼요. 그 순간에 내가 원하거나 대상과 내가 두 개 이상의 존재가 딱 있을 그 순간에만 음악이나 미술 이런 분야는 그 충분한 연마의 과정이 있어야 누구 앞에 좀 내놓을 만하다 좀 창피하지 않고 그런데 사진은 아주 은하게 찍은 한 장에서 굉장히 많은 사람들한테 감동을 줄 수가 있어요. 원본 사진을 여러 선생님들이 만져보면서 여기 축축되어 응고되어져 있는 나도 있지만 사실 나를 향했던 마음 이런 것들을 한번 느껴보는 것에서 뭔가 다른 이야기들을 저는 풀어가 볼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나라는 어떤 존재성이 지금 현재의 과정이 오기 선상까지 나를 이루어냈던 수없이 많은 여러 형태의 사물들을 다시 한번 인지하는 시간들이 되죠. 우리들이 존재를 저런 사진을 통해서 남기려고 하는 이유는 뭐냐면 당연하기도 하지만 우리들이 위환하기 때문이기도 하거든요. 후대들에게도 이루어지기도 하죠. 그래서 선생님 나이가 좀 들어가니까 지키기도 쉽고 찍는 것도 쉽다가 아니라 나이가 들어가니까 찍어야 됩니다. 선생님들이 스마트폰을 가지고 가도 어느 곳에 갔더니 지금 내가 여기에서 있다라는 것이 너무너무 행복해. 여행을 가셨다고 하다못해 음식사진 혹시 안 찍어보시면 이렇게 돼요. 그런 채신벌이 없는지 이런 게 아닌 거죠. 네, 되게 특별한 거죠. 왜? 예의 음식이 나를 지금 흥분시키고 있잖아요. 지배하게 되고 침을 돋구고 만든 거라는 거죠. 그럴 때 한 장의 사진을 찍고 친구들한테 자랑하고 이 모든 부분들은 장난이야 이런 것이 아니라 저는 분명히 이런 하나의 행위 내가 자극받아지고 내가 나를 느낄 수 있는 그런 데서 자연스럽게 찍을 수 있는 어떤 사진들이라고 하는데 여러분들 스마트폰 한번 잠깐 열어보실래요? 선생님은 혹시 사진 스마트폰 속에 어떤 사진들이가요? 네. 내 사진이라는 이런 거 되게 중요해요. 사실은 저는 가장 듣고 싶은 말이에요. 나를 찍는 거. 저는 꼭 두 장의 사진을 찾게 기본적으로 얘기를 하는 한천 장에 첫 번째가 가장 사랑하는 사람. 대부분 그 사람은 굉장히 많은 커트스가 찍혀져 있어요. 거의 예외가 없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뭐냐면 내가 어느 곳을 갔는데 그게 하다못해 뭐 집 근처도 전혀 상관이 없어요. 꼭 멀리 해외여행을 가고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기 때문에 어느 곳을 어쨌든 간에 갔는데 정말 이곳에 내가 있을 때 내가 있다라는 것 때문에 느낄 수 있는 그 감정 때문에 굉장히 내가 너무 기분이 좋았다, 행복했다 라고 생각되어지는 그 순간에 혹여 찍은 사진이 있다면 그걸 한번 보는 거죠. 네. 그리고 저는 지금 맨 앞에 있기 때문에 선생님들이 다 보이시잖아요. 지금 울거나 찡그리거나 짜증내는 분 단 한 분도 없어요. 자연스럽게 내가 지금 웃고 있다라는 거죠. 이 사진은 어떠한 이야기를 사실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 이 사진을 여러분들이 보시면 분명히 어떤 생각이 드셨을 거예요. 보자마자 확 유쾌하고 신이 난다거나 하지는 아마도 않으실 겁니다. 보편적으로 많이 그러죠. 그럼 이 사진은 감정 단어라고 하는 걸로 바꿔서 볼 적에 어떤 감정을 내 안에서 일으키게 혹시 될까요? 한번 천천히 보시면 생각해 보실 때 이것이 어떤 연민이라는 의미로 감정이나 조금 동정심 같은 순수한 선한 의지로서의 이런 부분들이 들 수 있는 신호를 이 사진에서 보냅니다. 그럼 그걸 느끼게 하는 요인이 뭐냐? 막 이렇게 거의 문드러질 정도의 이런 발톱, 아마도 이렇게 연세가 조금 있어 보이는 분, 그 다음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화려한 이 역설적인 색감, 이런 부분들이 우리들한테 뭔가 그런 신호를 사실 전해주게. 처음에 보셨던 그 사진을 잊어버리고, 이 사진만을 내가 처음 봤을 때, 이제 다시 한번 이 사진은 무슨 얘기를 하는 것 같다고 생각을 우리가 해볼 수 있을까요? 그 잡초잖아요. 사실 저 풀이 여기에서는 저런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삶의 의지나 이런 것들을 느낄 수 있는 어떤 것들을 전해주는 신호로 저게 쓰여지는 거예요. 우리들의 사람의 관념이라고 되게 그래요.
이 세상 프레임 안에 들어온 여러 가지 사물들을 두루두루 볼 수 있는 눈이 생기면 사진 속에 이야기들이 담길 수가 있어요. 여기에는 두 개의 이야기 있는 거죠. 조금 고단한 현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생명이 지닌 의지나 가치, 뭐 그냥 뭐 그냥 부연하자면 이런 부분으로 들어갈 수가 있는 거죠. 이제 끝나서 집에 가서 가지고 오늘도 포기하고 정말로 가시다가 뭔가 하나 밤 하늘만 바라보고 괜찮은 셔터 한번 눌러볼게요. 늘 내가 오늘을 느끼게 만드는 도구가 이 사진이거든요.